그럼 또 일이 늘어나고 난또 집에 못 들어가고 손은 누가 키우고. 선배 김선우 불러서 좀 보라고 하죠. 걔라면 다른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현장 요원이니까 움직임이나 뭐 그런 거? 야, 네 뒤에 있는 남자도 현장 요원이었어. 저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? 야, 잠깐만, 잠깐. 그 멈춰. 이거요? 이게 뭐?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만. 선배 놓아놓은 거 아니에요? 이게 진짜. 잠깐만, 잠깐만. 천천히, 좀만 천천히.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냐? 딱 차가 앞에 멈추고 타고 딱 이 사람이 여기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.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? 봐봐봐. 차를 타기 전에 뭘 버렸어? 좀만 확대봐. 그치? 뭘 버린 걸까? 에이, 확대해도 그것까진 안 보여요. 하여간 공공기관 CCTV들 41만 화소가 뭐야. 시대가 어느 땐데. 시간? 8시 22분이요. 조세현이 쓰러진 게 8시 20분. 위치도 딱 맞고. 선배님, 어디 가세요? 아, 흉기 찾으러. 아줌마, 저기 죄송합니다. 고생 많으십니다. 잠시만요. 아, 진짜 죄송합니다. 아, 날씨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. 1분이면 돼요. 네. 아유, 겨울인데 많이 힘드시죠? 됐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, 찾았다. 그놈이야. 네. 차량 동선 시간대별로 찾아볼게요. 아, 뭐해?